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 리포트는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이시고요.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오른쪽 허리하고 엉덩이, 특히 그 연결되는 골반 부위 쪽이 되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픈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이런 증상도 좀 있으셨고, 특히 이제 좀 많이 걷거나 움직일 때는 오른쪽 허벅지가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분이 어디가 어떻게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잡고 치료를 진행했는지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여기 앉으시고요. 아파요, 여기가 허리가. 아, 아직 좀 아프세요? 지금은 아직 아플 수 있어요. 제가 그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상태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오셨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셨어요? 요, 전 다리가 무겁고, 다리 전체가 무겁고, 땡기고, 그냥 많이 안 걸어서 그런지, 이거 땡기는 증상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럼 원래 제일 아팠던 거 얘기해주세요. 허리, 네. 덩치, 엉덩이가 땡기고. 네. 그다음에 그 종아리도 땡기셨어요? 예, 종아리 발목 안쪽, 이렇게. 다리 안쪽까지, 요렇게 땡기시고, 허리보다 엉덩이하고 다리가 더 아프셨어요? 아니요, 아픈 것은 여기가 많아요. 허리하고 네. 엉덩이 부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엉덩이 부위는 저 더러운 것 같고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일단 그러면 시술하기 이전에 많이 아프셨던 거는 엉덩이하고 오른쪽 허리하고 다리 쪽 맞으시죠? 그 통증 엄청 심하셨고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통증이 많이 심하고 있는데 치료는 어떤 거 해보셨었어요? 신경 차단술. 그때 좀 낫는 게좀 있으시던가요? 일정 시간만 났다가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다리 쪽 저림도 계속 있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좀 계속 불편하고 아팠던 이유가, 자, 여기 MRI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딱 꼬리뼈가 있잖아요. 그럼 허리뼈 이제 여기 5번, 4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원래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뼈하고 뼈하고 사이가 이렇게 넓고 하얘야 되거든요. 아래쪽에 이렇게 까맣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낡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에 디스크가 낡아서 이렇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다 보니까, 자, 이쪽에 보면 가운데도 좀 나왔지만 오른쪽이 많이 아팠잖아요. 오른쪽을 해서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꼬리뼈 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버님 진단명은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꼬리뼈 1번 쪽으로 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한 협착증이 심했어요. 협착증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신경 나가는 길이 이제 많이 좁아져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허리부터 엉덩이 연결 부위가 많이 아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증이 심하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님 여기 잘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신 게, 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은 좀 많이 나오는 거세요? 600만 원까지 나온다고. 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건 아파서 하고 지금 힘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지원이 나오면 그런 건또 받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심했던 게 오른쪽 허리가 아프고 그랬고 왼쪽은 안 아팠어요? 왼쪽은 허리로 인해서 아픈 것은 없고, 지금 왼쪽은 전에 부딪힌 데가 여기 허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걸으면 땡겨요. 부딪히고 하면 또 아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시술을 한 거는 그 요추 4번, 5번 여기 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디스크 사이 여기 안에 이제 바늘이 들어와가지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요거 태우고 할때그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허리 고주파 치료할 때? 아프진 않고 뭘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최대한 안 아프게 한다고. 아프진 않아요. 뭘 하고 있고 뭘 한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쵸. 제가 엄청 조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허리가 약간 뻐근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게 가운데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 오른쪽을 해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이 디스크를 이제 치료하고 고주파 열이 가 있기 때문에 원래 다음날은 좀 뻐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좀 봐야 돼요. 좋아질 거예요. 좀 염려 마세요. 제가 또 믿고 오셨는데 책임지고 해야죠. 믿고 오셨는데 또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꼬리뼈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골반 있고 허리뼈 5번, 4번, 자,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자, 이렇게
까만 거 있죠. 예, 예. 이게 신경 나가는 길 쪽에 청소해 준 건데 아, 예. 여기가 이렇게 신경이 쭉 따라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여기를 요초봉 꼬리뼈봐 그다음에 예, 요초 4번 예, 5번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까만 거 보이죠? 예. 이게 다 이제 청소 다 쭉 한 아,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요가할 때는 수면 마취 제가 충분히 해 가지고 해서 이번에 예. 시술할 때 아픈 거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픈 거 없죠. 예, 이제 시술한 지 지금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 아직 얼마 안 지나서 예. 조금 봐야 돼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지금 뻐근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뻐근하세요. 조금 애린 느낌이 들어요. 애린 느낌. 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여기 치료는 잘 했으니까 예. 한번 경과 한번 보고 그렇게 예. 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여기 네. 그 보험되는 주사로 네. 이거 뭐 내일 하려고요. 오늘은 너무 이르고 예. 왜냐하면 어제 시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컨디션 보고 예. 내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저녁 도시입니까? 회진? 예, 회진 도시죠. 그때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올라와서 뵐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환자분 증상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요추 4번, 5번, 요추 5번, 꼬리뼈 1번으로 터져나와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했던 부위가 요추 4번, 5번에서 오른쪽 신경이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디스크가 좀 터져나와서 협착증이 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리 쪽이나 엉덩이 쪽 저림은 좀 호전이 되셨는데 시술한 그 허리 쪽은 약간 뻐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분이 염려하셨던 뭐 시술할 때 통증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없었고 수면 마취로 또 신경성형술 할 때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건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인한 척추협착증 환자분도 치료를 잘하면 또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특히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급여 이제 나라에서 혜택이 나오는 환자분으로서 그 나라에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이 시수입이나 이것도 수술로 좀 해당이 돼가지고 지원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나라에서 뭐 의료급여나 이런 보호 혜택이 있다고 하시면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또 시술 관련해 가지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